안녕하세요. 달콤한 기타와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아쿠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디걸 그룹 사별코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 나온 안아보고 싶어라는 곡은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곡이고요. 막상 용기는 없어서 고백은 못하지만 그 좋아하는 사람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네, 저희 사별코 프로젝트 아쿠스윗이 함께 콜라보해서 작업한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가 사실 처음 알게 된 것도 달콤커피 공연할 때였잖아요. 네네네. 인천점에서 할 때. 그때 처음 알게 되면서 이제 조금 친해지면서 술로 우정을 다지고 아무튼 이렇게 서로 되게 친하게 지내다가 같이 앨범 작업을 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직접 작업을 하게 됐죠. 네, 저희도 안 그래도 콜라보 공연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다른 분들이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 마침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그때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나이는 좀 더 있긴 한데 네. 저희를 언니들이라고 해주면서 친하게 언니들. 이렇게 해주고 해서. 되게 편하게 작업했고 힘들었던 점은 굳이 따지자면 이제 저희가 주량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 그래서 뭐 그런 거 빼고는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거 빼고는 작업할 땐 사실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언니가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주량이 많이 세셔가지고 저희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르게 네. 저희 대부분 근데 거의 어쿠스윗 언니 오빠들이 네 언니 오빠가 네 저희 작업 많이 도와주시고 조금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희는 되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두 팀 다 이제 올해 가기 전에 단독 공연도 있을 예정이고 저희 어쿠스윗은 그 전에 앨범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할 수 있으면 함께 보여드릴까 하고 있고요. 네, 저희도 12월 7일에 네, 두 번째 EP 앨범이 나오고 12월 29일에 연말 콘서트를 하니까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나 렌터 화이팅!